연극 환상동화의 프레스콜 하이라이트 장면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것을 느꼈다. 마리는 여전히 몸을 움직여 춤을 출 수 없었으며 할스는 도저히 음악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둘이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지 않았고 들리지 않으니 불편하지 않았다. 알았다. 마리는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다. 눈이 먼 뒤로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만 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둘은 친절히 친구라는데 친구라니 그리움이 애틋함이 절실함으로 변하는 사랑의 묘약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있었다. 그야말로 사랑의 마법이 시작된 것이다. 재면이요, 안녕. 재면이요, 안녕.